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뀌었죠? 제가 콩살 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동네 이쁘다고. 어저께 청소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오셔갖고, 아, 진짜 이런 센스 어딨냐고. 어디 인테리어 업체냐고 물어보더라고. 길어지면은 스킵할 것 같으니까 빨리 가시죠. 자, 청소도 어저께 좀 하다가 또 청소 계속하고 있어요. 어제 지금 제가 입주 청소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쓸고 닦고 광을 내고 있답니다. 자, 싱크대는 뭐 설명부터 해야 되나? 늘 했던 거라서 크게 변한 건 없을 거예요. 제가 7방짜리 공사를 하도 많이 해서 많이 봤던 그런 디자인이라서 뭐 크게 얘기해 줄 건 없을 것 같아요. 작은 방도 먼저 갈까요? 작은 방도 볼게 없어요.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공사를 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바닥재가 좀 다르죠? 제가 바닥재는 강마루를 깔았습니다. 제가 어차피 팔 거 조금 고급스럽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집보다 경쟁력이 있어야지 뭔가 매도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근데 결국엔 주문하셨네요. 그렇죠. 아, 내가 거기 쇼츠에 제가 이걸 찬반 의견을 물었단 말이에요. 거의 4대 6으로 찬성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을 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있는 게 약간 조금 아늑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들린 소음도 막아주고, 결국에는 복도식의 중문이 있긴 있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이 폭이 너무 좁아서 걱정을 많이 했긴 했는데, 아이디어를 한 분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차라리 신발짝 폭을 줄여서 3연동을 설치하는 법도 괜찮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분 혹시 이 영상 보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쏘아드릴게요. 꼭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이 중문은 어떤 중문이에요? 이 중문은 스윙도어라고 원래 제가 단문형으로 거기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단문형을 하게 되면 문 여는 폭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문폭이 이만이거든요. 문 열었을 때. 그러면 너무 또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문 사장님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눠서 스윙도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 많이 안 좁죠. 저는 마음에 들어요. 부동산 소장님도 보고 가셨는데 이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현관 타일은 주방 타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방 타일은 제가 일하다가 두 박스 남아서 추가로 두 박스만 더 사서 붙인 거고, 현관하고 화장실하고 네네. 있는데 같이 맞췄어요. 그러면 로스가 줄죠.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나? 아, 집이 좁아서 카메라 앵글을 자주 바꿔야 되죠. 이렇게.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많이 봤던 건데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앞전에는 문이 있었죠. 선반이 있었고 그걸 드러내고 제가 이제 밥통장을 넣었는데 이 안에 이제 전기 같은 거 다 공급을 해서 여기에 밥통 넣을 수 있는 거, 그다음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간단한 장, 이쪽은 부식할 수 있는 라면이랑 참치 이런 거 이런 공간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 집 처음 봤을 때 이 통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됐다? 아니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쪽 보세요. 마바바바바. 자, 전부 다 올 때, 오, 깨끗하네, 깨끗하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보드마, 이게 뭐야? 전부 이 반응을 보내셨어요. 이 폭이 250이 채 안 나왔는데, 지금. 그 250이 안 나왔는데, 뭘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 화장대를 놔놓으면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화장대 공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 공간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화장대를 놨어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을 같이 깔고
화장실하고 이어서 같이 들어왔어요. 이게 마루를 깔게 되면 샤워를 하면 밖에서 이제 몸 닦으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많이 썩어요. 그런데 이제 타일을 깔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턱이 없이 타일로 마감을 바로 했기 때문에 문 틈이 별로 없죠. 이 문을 최대한 키워서 한 5mm 정도만 띄워서 제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깔끔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아, 씻고 나서 이제 여기 거울 보면서 이제 머리 말리고 하는 네.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도 써야 되잖아요. 전기도 이리로 빼놨고. 그 다음에 이쪽을 열어놓으면 이제 헤어 드라이기라든지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 집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전기가 여기 이게 공급이 안 됐었죠. 천장을 타고 들어가서 전기를 내르고 벽을 관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히든 아이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600에 600각을 발랐고 늘 보던 패턴이라서 저는 특별히 뭐 소개하고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늘 하던 거잖아요. 많이 봤던 거. 대신 이 아파트에서 600에 600각 바른 집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보고스럽다 이 말을 전부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매매 사업자로 계속 지급 사업할 때 300, 600각은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고급화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터치고 이렇게. 여기도 따로 등을 제가 달았어요. 여기를 그러면 불이 꺼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많이 보는 장면으로 넘어왔죠. 17평에서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이제 큰 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링팬도 달아놨고, 타일 깔고, 샤시 교체 다 했고. 이 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도 교체를 다 했고, 분배기도 교체를 다 했고, 그 손 안 된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틈도 50W 큰 걸 달아서 밖에서 봤을 때 집이 엄청 환해 보이거든요. 대부분 15W를 달죠. 창고장. 보일러 교체하고 문 달아서 이렇게 쓰임새 있게 달아놨습니다. 빨래 건조대도 달아놨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뭐 수도꼭지라든지 뭐 청소 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교체를 다 해놨어요. 거의 손댈 게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콘센트는 그러면 어떤 용도예요? 이 집에 스탠드를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벽걸이를 많이 쓰실 건데 이제 이 들어오시는 분이 벽걸이를 달 건데 어느 위치에 달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천장에 콘센트를 따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두 군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두 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천장 공사를 전부 다 했잖아요. 천장 공사를 하게 되면 유리한 점이 뭐냐면 콘센트가 거의 옛날 집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컨을 달아야 될 때 리드선 같은 거 연결해 쓴다든지 좀 불편한 점이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전기 공사가 들어올 때 에어컨 전선을 따로 뺐어요. 그래서 이쪽, 이쪽은 에어컨 선이다. 그리고 굳이 벽 쪽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장 쪽에도 콘센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사비는 얼마 드셨어요? 갑자기? 네. 제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이 집이 거의 17평이면 1,5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1,500 정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냉장고 공간이 있죠? 이 냉장고 공간을 제가 냉장고를 채워드리고 갈 거예요. 제가 냉장고를 주문했는데 지금 내일이나 모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포함하면 거의 1,600만 원 들더라고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공사기간 제가 한 달을 잡았었는데 거의 한 달 반 정도 갔죠. 중간에 휴가 일주일 쉬고 그 다음에 너무 더웠잖아요. 와 진짜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공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이 집을 잘 팔아야겠죠. 제가 7월 1일부터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하고 재인한다고 8월 말이거든요 지금. 두 달째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잘 팔아가 지금 일단 생활비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조금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좀 할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에 이제 내놓으실 거네요? 네, 예, 부동산에 이제 소장님이 한번 왔다 가셨고 다른 소장님들한테도 이제 낼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 물건 좀 빨리 팔아줘야지 제가 이제 돈을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팔리면 뭐 다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제가 봐둔 집이 있는데 뭐 가계약금이라든지 뭐 계약금 입금이 되면 바로 이제 그 집을 한번 보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도 가입해서 이제 물건지도 한번 볼 거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이게 한 9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소장님이 보고하셨는데 딱 보시더만은 그 소장님도 여기 아파트에 대한 물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장님이 제일 비싼 물건이 7,500만 원 정도인데 저희 집 보면서 이 집 한 9천만 원 정도 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저는 9천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9천만 원 내주신다고 하니까 왠지 인정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받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잘 팔릴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아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안 팔리면 어떡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 혹시나. 혹시나 안 팔리면은 뭐 빨리라도 털어내야죠. 털어내야지 제가 다음 걸 하잖아요. 뭐 한번 이게 실패했다고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좋은 경험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이 저거 왜 안 팔린다 생각하시고 잘 팔릴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역량 가지고 17평을 얼마나 고급스럽게 그리고 일반인이 봤을 때 혹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런 것들도 거의 깜짝 놀라세요. 아이디어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집에서 계속 연구해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이 공간만 있다면 단조로웠을 것 같은데 이제 여성분들이 만약에 보면 이 부분을 탐내하지 않을까. 계속 잘 팔릴 겁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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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반 만에 공사를 끝내셨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명이 똑같은 17평 아파트를 하고 싶어 하신다. 똑같은 이 아파트를 사서 수리해서 팔고 싶어 하신다고 하면은 추천해 주실 건가요? 이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일반 24평하고 17평은 난이도가 있는 게 그게 무슨 차이냐면 17평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LH라든지 각 도시 공사 있잖아요. 그런 건설사들이 지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은 너무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UBR이고 저희 집 같은 천장이 석고보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돈을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UBR 화장실이 아니고 천장에 석고보드가 쳐 있는 곳이면은 추천해 줄 만하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비용 자체가 최소 250은 세이브하고 들어가요. 저는 만약 250이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차라리 조금 이제 천장 돼 있고 타일 욕실이면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했기 때문에 9천이라는 돈을 9천에 팔아도 이제 마진이라는 게 생긴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턴키로 다 줘버린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엑시트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7평 공사를 거의 한 달 반 정도 했었는데 느낀 점은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의뢰인 분에게 공사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닌 제가 직접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 스스로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해보게 되는 경험도 있고 왜냐면 고객들이 집을 의뢰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정답지를 내려주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재밌다. 그리고 매매 사업자를 전향하고 나서 구독자 수도 많이 들어온다. 거기서 재밌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찍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든지 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쇼츠라든지 하다 재밌는 거 많이 찍어서 자주 찍어 올리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번 현장은 마무리 찍고 만약에 계약이 된다. 그럼 바로 카메라를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